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아, 퇴근했습니다. 네, 퇴근했고.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절이, 그쵸? 저번 촬영 때까지만 해도 덥고 이 시간에 해가 좀 있었는데, 야, 얄짤 없습니다. 지금 깜깜해. 이렇게 깜깜해서 이게 촬영이 될지 의문입니다. 집에 가겠단 말은 아니고요. 가을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밤. 맞아요, 밤. 밤 하면 여기 빠네뜨라고 여기 그 빵집이 있는데, 빠네뜨의 밤파이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그 항상 정말 화가 날 때는 그 밤파이를 먹습니다. 오늘 그래서 옷도 약간 밤색 뭔지 아시죠? 안 드러나나? 아니 눈치채신 분들은 아이고 어우 저 그냥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예요. 지금 평소 가는 길이랑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커뮤니티란에 광화문이라고 썼지만 서촌으로 갑니다. 서촌 이렇게 페이크 그냥. 아 정육점 어디 있어? 정육점 나 고기 사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 와이프 생일이라서. 안녕하세요. 여기 그 미역국 국거리 끓일 양지 같은 거 있어요? 끓이는 거는 어때요? 아니 핏물을 살짝 빼셔도 되고. 네. 아이스는 뭐 소개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아 유튜브는 저 여기 그냥 동네 퇴근하는 그 직장인분들 인터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선생님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 안 적해가지고. 어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푸드코너. 네네. 아 거기 다 비었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꽉 찼었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하던 자리였어요 푸드코너가. 뭐랄까 뭐라고 어디서 듣고인지 두 군데 세 군데 장사해. 맞아요. 가끔 밥 먹는데 많이 비긴 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힘드시구나. 알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그 고기 샀어. 양지머리 샀는데 제가 1년에 딱 두 번 우리 엄마 생일이랑 와이프 생일 때는 미역국을 끓입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고 자기 생일 때 본인 미역국을 본인이 끓이는 거야. 그냥 중이 제 머리 깎는 거잖아. 내가 깎아줄게 하고 그냥 미역 끓여주는 거죠.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짧게 인터뷰 한번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짧게? 혹시 그건가? 어, 맞아요. 그거예요. 연봉 물어보는 아니, 오늘 연봉은 안 물어보고 여기 잠깐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이제 4년 차. 저는 7년 차. 지금 어디 가는 중이셨죠? 피자 먹으러 가려고요. 어, 여기 미친 피자집 하나 있던데. 미친 피자집이요? 호키포키라고 호키포키? 양재동 예술의 전당 앞에 있었는데 네. 여기도 분점을 냈더라고요. 아 제가 이런 얘기 제가 아니 근데 그 두 분이 그냥 직장인이시라기에는 화장이 조금 남다르신 것 같은데. 네 약간 뷰티 쪽이어가지고. 아 뷰티 쪽이고. 네. 그럼 직무가 어떻게 되세요? 직무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금 회사는 1년 조금 넘었고 똑같이 화장품 회사에서 있다가 브랜드만 옮겨간 케이스예요. 아 이게 브랜드 소속이구나. 네. 7년 동안 해보셨는데 네. 어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궁금해하는 그 학생들도 많잖아요. 일단은 좀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좀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체력적인 걸 조금 길러가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고객님들 이제 결과물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면 또 거기서 오는 직업적 보람도 되게 커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땐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 비포 앤 애프터를 바로 볼 수 네. 있으니까. 저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예전에 제가 하던 이제 배웠던 메이크업이랑 요즘 또 학생분들이 하는 메이크업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트렌드가 바뀌네요. 트렌드가 그렇죠? 바뀌는데 그거를 인지를 하면서도 손에 익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연세가 한 20대 후반 정도라고 보면 네, 될까요? 후반이에요. 20대 후반 정도. 요즘에 또 들어오는 신입분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거나 그런 거 혹시 없나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입이 들어와서 MBTI를 물어봤다가 이제 네. 여기 후배님께서 이제 MBTI를 물어보면은 노땅 취급당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다시 요즘 별자리로 돌아왔나요? 모르겠어요. 혈액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 요즘 또 혈액형이에요? 네. 이제 29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 느끼는 또 불안감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예전에는 뭐 서른 앞두고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출장도 자주 가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조금 힘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기는 하죠 아무래도. 아니면 또 다른 질문으로 최근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을 한 6kg 정도 뺐어요. 그래서 체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살을 빼고 지금 일상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을 얼마를 벌고 이것보다도 없어요. 내가 세운 목표를 좀 달성하니까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살을 어떻게 빼셨죠? 그냥 뭐 저녁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요. 야식을 제가 많이 먹었어가지고. 아 야식을 네. 또 안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멈추시고 네. 사람 즐겁게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막 엄청 대단히 행복하다까진 아닌데 일상 속에서 좀 행복했던 게 친오빠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강아지가 주말마다 오는데 진짜 귀엽거든요. 아니 오빠가 오는데 오빠보다도 강아지가 더 강아지? 네 오빠는 괜찮고 강아지가 나 오빠 필요 없어요. 오늘 네. 하여튼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인터뷰해 주신 분들한테 복권을 좀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와. 이게 복권이 한 분 한 장이다. 만약에 네. 5억 당첨되면 뭐 하시겠어요? 그만둬야죠. 그만두겠습니다. 오래 죄송해요. 어 좋아요. 아니 오늘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된다고?
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은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 자기 하는 일이 많이 힘들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했다는 거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저희한테 말 못할 그런 그 고충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한 9년 정도인데 아 배고프다. 우리가 지금 저녁을 안 먹었잖아. 그치? 어떤 거든 먹을 수 있다면 뭐 먹을 거야? 된장찌개? 아니 소박하다 진짜. 저는 돈가스 먹겠습니다. 아니 순댓국 하려다가 뭐라 할까봐 돈가스 바꾼 거야 이순이. 흑백요리사 미쳤어 진짜. 아니 우리 얼마 전에 그 쇼츠 올렸잖아. 상사로서 누가 낫냐. 그냥 혼자 일하면 안 되나요? 아, 두 분 다 너무 좋지만. 아 여기 드디어 우리 서촌으로 갑니다. 이거 숟가락으로 바꾸면 그 무슨 후드파이터 같은 느낌 뭔지 알지? 백종원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잠깐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배어여자대학교 국제외물류학과 지금 휴학생입니다. 네. 지금 그럼 몇 학년인데 휴학하신 거예요? 저는 1학년 마치고 졸업했고. 1학년 마치고 졸업했다고요? 네. 아 졸업이 아니라 휴학했어요. 네. 술이 아니죠 지금. 근데 1학년인데 휴학을 하셨다고요? 반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접수를 하러 가려다가 네, 말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반수를 하신다는 거는 뭐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4년제를 가고 싶다? 이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가 근데 약간 시골 쪽에서 살았어가지고. 네. 시골이면 어디죠? 저 경기도 양평. 아 그건 시골은 아니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자취를 하셨던 거예요? 네 기숙사 살고 있었어요. 네. 술도 많이 먹고 이랬겠다 그쵸? 이렇게 막 기절한 적 있어요? 아 당연히. 이거 부모님도 당연히 보고 계실 텐데. 방송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몇 살 때가? 중고등학생 때가 제일 공부 안 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으러 일주일에 9번을 먹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은 이제 좀 커서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 네, 근데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고.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떤 그 사람을 보면서 혹은 어떤 장면을 보면서 사업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알바 많이 하면서 사장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사장님보다 더 나은 사장님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장님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안 보세요. 아 그래요? 아 아르바이트도 계속 하셨구나.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용돈을 보통 받고 좀 놀고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용돈으로도 한계를 느끼죠. 뉴스나 이런 거 신문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너무 우울하다.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휴학하고 깨달았어요.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 네. 저도 딸이 있어갖고 이게 나중에 내 딸이 이렇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진짜요? 이게 당첨되면 5억 원이에요. 5억 원 이거 받으면 뭐 하실 있어요.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해야죠. 엄마 아빠한테 한 반은 드리지 않을까요? 반지고 집 사고 안 돼. 아 그런 거? 안 돼. 재밌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저도 웃고 떠들다 온 느낌. 이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네. 언젠간 또 저 친구도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 고생도 할 테고. 늙었나 봐.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건데. 아 토속촌 여기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내려치기 당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간다고 막 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갔다 왔잖아. 회사에서 복날에 저기 보내줬잖아. 진짜 넘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 인터뷰 한번 잠깐 해볼 수 있을까요? 윤치호 선생님 아니세요? 아 선생님 영광입니다. 아니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젊은 분들한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일을 하다가 현재는 또 어떤 다른 사업부 맡아서 일하고 있는 저 윤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밤새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전혀 안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죠? 와이프랑 그 제가 서촌 살아요. 아 이쪽 사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 산책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요? 월요일이니까 피곤하지 않겠어요? 직장인은 월요일은 항상 힘들죠.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일을 정말 한 20년, 1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일이 몸에 익어서 네.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제가 29에 여의도에 들어와서 지금 58이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문화 이런 건 좀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무게, 직장인의 무게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그 사회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젊은 분들이랑 네. 좀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 혹시 없으세요? 우리가 소통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는 건 결국 서로 의견이 자유로워야 되는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아침부터 반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지난 한 30년간 그래도 계속해서 전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어쩔 때는 좀 속도가 더뎠다가 빨라졌다 이러면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면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더 신장되고 의견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거라면 계속 좋아지지 않겠어요? 주가랑 비슷한데요. 네. 주가처럼 우상향을 하지만 그렇죠. 네. 단기간에 부침은 있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업계에서 네. 네. 나름 성공한 위치에서 제가요? 네, 그럼요. 네. 계신데 다들 그 궁금해요. 선생님 네. 행복하신가요? 그렇죠. 근데 뭐 행복하다는 게 별거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고 가족들과 뭐 즐거운 식사도 할 수 있고 제가 걸어 다니면서 와이프와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닐까요? 앞으로도 또 이룰 게 더 있을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요즘 꿈꾸는 거는 이제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와이프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긴 여행도 가보고 싶고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 지식이 아니라 쾌락으로서의 책 읽기? 이것이 앞으로 제가 좀 꿈꾸는 나머지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모님이랑 네. 굉장히 아직도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아직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차이를 인정해야지만 유지합니다.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건 갈등이 생기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건데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고 결혼을 성공하는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떤 부부 생활의 첫 번째 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어렵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말 뭐 흥솔솔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니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3% 이런 데 나오시고. 뭐. 그랬어요? 아, 참.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 이거 이벤트로 하신 분들한테 그 복권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제가 복권이랑 거리가 먼 분인 건 알지만, 만약에 5억이 당첨되면 선생님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좀 더 여행을 제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택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네. 네. 야, 잘했다. 복권을. 아니 왜냐면 또 복권이 필요 없을 뿐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복권이 정말 필요한 사람 납니다. 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짧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짧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던에서 온 홍지연입니다. 아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한국 분이신데 런던에서 대학교 다니시나 봐요. 네. 전공은 어떻게 돼요? 건축학과. 그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오신 거죠? 네. 외국으로 학교를 가실 때 네.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쉬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외국으로 가가지고. 아, 다 외국으로 갔구나. 네. 지금 그럼 몇 학년이세요? 저희 이번에 6월 달에 졸업했어요. 그럼 졸업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다시 런던 가서 인턴십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취업을 또 다시 가서 하시는구나. 네네네. 네, 네. 영국은 요즘 어때요? 취업 잘 되는 분위기인가요? 듣기로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둘이 추구하는 게 너무 큰 회사는 싫어가지고 더 다양한 쪽으로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취업이 또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졸업 전부터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한국 들어오셔서 친구분들도 좀 만나셨나요? 다 직장을 가진 지 좀 됐고 어떤 친구들은 또 쉬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 만나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사는 친구들 보면 걔네들 인생을 사는 거니까 딱히 뭐 평가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외국에 대학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 오빠가 먼저 그러니까 유학을 먼저 했었어서. 아 올해 그러면 이제 20대 중반이실 텐데 그쵸?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뭐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가오지 않은 일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항상 현재 과제에 집중하고 그쵸?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걱정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목표를 안 세우면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리고 있어요. 복권이거든요. 5억에 당첨되시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개인 워크숍을 열고 싶다. 교육을 네, 좀 해보고 네. 싶다. 꼭 1등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요. 문화 충격. 그렇죠. 영어로 했어요. 좀 자연스럽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격이 표정이나 말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견해지만 좀 부자 같아요.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니 부자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같이 물어봐? 물어봐 진짜.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 윤지호 쌤도 만나고 약간 꿈 같은 인터뷰였다. 사실 우리가 월요일이고 제가 나오면서도 그랬거든요. 아 오늘 좀 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이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너무 즐겁게 에너지 넘치게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도 아 술 마시고 싶다. 미역국 끓여야 돼 미역국.
촬영을 그 생일날로 제가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월요일로 옮긴 거예요. 원래 월요일 촬영 안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촬영으로 옮길 정도로 내가 아니 신경 쓰고 있다. 가자.